안녕하세요. 홍준표 후보가 이곳 대구에 오셨습니다. 지금 이 무대 뒤에는 우리 대구 시민들이 그야말로 열기가 가득 찹니다. 자, 우리가 우선 대구 시민 여러분들을 몇 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백미란 부단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대구 시민들 좀 만나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대구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서문시장에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대구 시민분을 만나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네, 그 엄중한 안보 위기와 또 이 심각한 경제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통령 후보는 기호 2번 홍준표 후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확실하고 당당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홍준표 후보를 향해 응원의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죠. 예. 저는 그 대구 그 달성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네. 특히 그 달고 나온 남자들 네. 꼭 2번 부탁합니다. 들으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나오셨죠. 네. 홍준표 후보에게 바란다 한 말씀 해주시죠.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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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게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흩어진 보수를 전부 결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보수가 하나로 안 뭉치면은 나라가 망할 우려가 있고 특히 이게 하나의 결집으로 인해가지고 급격히 국가 안보도 위협에서 구할 수 있고 미국도 신뢰를 받고 일본한테도 신뢰와 우리 국가의 존엄에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것을 전부 결집시켜주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보수의 결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홍준표 후보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아, 지금 우리나라가 외교 안보면에서 어느 때보다도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방향에 확실한 주관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우리 홍준표 후보가 꼭 당선돼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국가 건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올바른 안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홍준표를 지지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 많은 우리 홍준표 지지자들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기호 몇 번입니까? 2번. 이름은 누굽니까? 홍준표. 홍준표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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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장소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반드시 이번에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 홍준표 후보가 이곳에 오실 것입니다. 자, 여기에 계신 우리 시청자 몇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어디 누구십니까? 네, 저는 지금 현재 홍준표 대통령 후보 정책 특보를 맡고 있는 손종익입니다. 네, 이번 선거 우리 대구의 민심은 어떻습니까? 민심은 천심이라 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 민심은 자유한국당 기호 2번 홍준표로 거의 10중8구 적극적인 지지가 있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 압도적인 당선을 위해서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예. 하나 둘 셋. 홍준표 대통령 후보 화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번 만나보겠습니다. 아유, 우리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어떻겠습니까? 이 분위기 굉장히 뜨겁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한번 전해주시죠. 아, 며칠 전까지만 해서도 우리가 아직도 보수가 뭉치지 못했는데 이제 보수가 점점 뭉쳐져 가는 것입니다. 네. 이제 분명히 승리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대구 시민들의 함성이 들리십니까? 대단한 열기가 있겠습니다. 다음 우리 백미란 부단장에게 마이크를 다시 한번 넘기겠습니다. 네, 백미란입니다. 대구 서문시장에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인 적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대구 서문시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꽉꽉 찼습니다.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여러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홍준표 후보 왜 지지하시나요? 홍준표
반드시 세울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지지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응원한 말씀해 주시죠. 구호.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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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홍준표!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대구 서문시장에서 백미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안보 대선이 되고 탄핵 대선에서 안보 대선으로 넘어가고 나니까 언론이 이제 평상심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홍준표는 치솟아 올라가고 안철수는 내려오고 문재인이는 정체입니다. 이 TK의 아들을 80%만 해주면 홍준표가 이 나라 대통령이 됩니다. 홍준표! 홍준표! 우리 대구의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세 분의 후보가 있지만 안철수, 문재인 후보는 홍준표 후보에 비하면 초등학생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는 16년 동안 국회의원을 지냈고 또 행정부 수장도 하셨고 또 사법부의 개혁검사로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하는데 확실하고 가장 준비된 대통령님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홍준표 후보야말로 대한민국을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 대한민국을 굳건한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는 후보는 오직 홍준표 후보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히. 감사합니다. 홍준표 후보를 위해서 이렇게 구호를 외쳐주셨습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홍준표 화이팅! 대통령! 대통령! 화이팅!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분을 또 만났습니다. 홍준표 후보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여쭙겠습니다. 몇 달 동안 올라가다가 홍준표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어야 될 이유는 첫째, 국가 안보와 좌파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홍준표 대표 후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홍준표 후보 대통령으로서 손색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보에도 홍준표 대통령 후보님밖에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을 또 만나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왜 지지하는지 여쭙겠습니다. 서민을 대표할 수 있는 대통령, 또 대한민국을 개혁하고 개조할 바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지하고 있고 꼭 당선될 것입니다. 네. 네. 대한민국을 개조할 수 있는 대통령 홍준표 후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수성을 당협위원장 이인선 당협위원장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대구 분위기 좋죠? 네, 대구 분위기는 완벽한 우리 홍준표 대통령 되는 분위기입니다. 예. 동남풍을 대구에서 몰아붙일 자신 있죠? 네, 예, 그렇죠. 부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대구를 거쳐서 서울로 불어줄 겁니다. 네, 압도적인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저희들은 이 모인 인파를 보듯이 저희들은 열기는 대단합니다. 용광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또 뵙겠습니다. 홍준표! 홍준표 선언자 합시다! 들어갑니다! 천천히 주세요! 시민들이 오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환호하고 이제 고향 사람 홍준표 반드시 대통령 만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구 시민 만세! 만세!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강준상 의원님 계십니다. 오늘 분위기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오늘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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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바로 승리의 기폭제가 터진 날입니다. 대구 화이팅! 대구가 나라를 지킨다! 홍준표 화이팅! 어머님, 오늘 대구에 오니까 저희들이 흐뭇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오늘 분위기 말씀 전해 주시죠. 그야말로 제대로 된 동남풍이
바뀌듯이 오늘을 기준으로 동남풍이 불고 곧 이어따라 이번 주말에는 구속풍이 제대로 불어가지고 골든크로스로 지금 올라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5월 9일날 확실히 동남풍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홍준표 파이팅! 파이팅! 네, 오늘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고생은 절대 안 되고요. 오늘 상당히 충전되었습니다. 대구에서 대구 대구 자유대한민국 지켜주고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전국으로 이 세가 확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늘 대구 분위기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대구 우리 애국 시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대구에서 불어오는 동남풍이 전국을 휩쓸어야 되는데 예. 우리 대구 시민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만 해주시죠. 대구에서 투표율 90% 지지율 90%를 달성해서 이 동남풍이 전국을 강타할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구 시민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우리 지지자들 또 만났습니다. 자, 오늘 유세 현장 어떠셨습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열기가 말도 못해요. 홍준표 화이팅. 화이팅. 홍준표 화이팅. 열기고 인산이네 인산이네 사랑. 대통령 대구 TK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자, 홍준표 후보 지원 유세 현장에서 오늘 또 수고하신 여러분을 만나봅니다. 자, 홍준표 후보 지지하시는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홍준표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서민들의 잘 살게 하는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이 열기 느껴지십니까? 자, 그러면 홍준표 후보를 위해서 구한 말씀 외쳐주시죠. 화이팅! 화이팅!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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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구갑에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기호 몇 번? 2번! 자, 대통령은 누구?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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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기가 식지 않습니다. 네. 자자. 열기가 식지 않는데요. 잠깐만요. 자, 우리 당협위원장님께 오늘 열기가 어땠는지 분위기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경상도 대구 경북이 드디어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가 반드시 대통령이 됩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후보 홍준표입니다.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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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유세를 마치고 유세 현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 분위기 어떻습니까? 대구가 그 우리나라 전체로 우리 홍준표 후보의 열기를 퍼뜨려 나가는 중심이 이제 중심으로서 역할을 오늘 확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한 그 열기면은 우리나라 전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한 분위기입니다. 네. 대구에서 확 뒤집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벌써 조짐이 지역에서 여론은 벌써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번져나갈 그런 계기가 오늘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각성도 있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홍준표! 홍준표! 화이팅! 오늘 이곳 대구시장에서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우리 홍준표 후보 유세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우리 백미란 부단장님, 오늘 분위기 느끼신 거 어떻습니까? 서문시장에 역대 이만큼 사람이 많이 모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들은 공통된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홍준표 준비된 대통령, 안보관이 투철한 대통령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대구 시민들의 하나된 의견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보TV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홍준표 후보와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대구시 서문시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김천입니다. 우리 김천의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홍준표 후보 왜 지지하시나요?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서민적이고 솔직하고 삼민성이 보이며 강력한 데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낍니다. 홍준표 후보에게 응원 한 말씀, 구호 한마디 외쳐주시죠. 홍준표! 홍준표! 대통령은 홍준표에게! 네, 여기 또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오늘 유세 현장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너무나 좋았습니다. 반드시 우리 홍준표 후보가 당선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홍준표 후보 응원 구호 한마디 외쳐주시죠. 시작! 홍준표! 홍준표!